초가의 이종모,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SK스퀘어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4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 진입이 됐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 진입했던 고바이오랩 살펴보겠습니다. 22,7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는 최고가 기준으로 3.96%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아쉽지만 손절가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고바이오랩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추천 이후에 5거래일 동안 네. 특별히 부각되는 재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기관이 9만 2천 원 주 순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은 오히려 4만 3천 원 주 순매도를 했는데 결국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2만 500원을 하회했었는데 그런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새로운 그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제3자 배정 46억 5천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하고 그다음에 23억 5천만 원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자금 조달 목적은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설립 출자였는데요. 이제 증자 발표 공시를 계기로 발행가 같은 그런 기준가를 정하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가를 상승을 억제할 만한 재료가 좀 소멸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혹시 보유하신 투자자라면 한 10% 수준의 반등이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의 10%의 상승 룸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평가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섹터도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오늘 해운업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해운업입니다. 먼저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해운업종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수혜를 보는 업종이었는데요. 주가도 그렇지만 실적도 상당히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물동량이 감소하자 선주들이 그 선복량, 그러니까 배 숫자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공급 축소를 단행했었는데 그렇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그런 완화적 통화 정책과 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소비가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자 공급 부족에 따른 운임의 그런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하고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HMM이 이제 컨테이너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데요. 네. 2019년 3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보였지만 작년에는 9,800억 원 영업이익 그리고 올해는 무려 6조 8,10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은 사실 지금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항만 적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사실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해운 운임의 그런 대표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해 4월 말에 3,000을 돌파했고 7월 중순 4,000 돌파, 9월 초순에는 4,500을 돌파 이후에 지난주 4,894포인트를 기록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건화물 지수인 BDI는 사실 원유 및 철광석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상승인데 여기에 중국이 그 철광석이나 석탄의 도입을 호주가 아닌 다른 저 남미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는 리만 사태 이후 13년 만에 최고점인 5,750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근데 현재는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371포인트로 고점 대비 지금 두 달여 만에 58% 하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BDI, 그러니까 건화물 쪽은 향후에 좀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지수가 뭐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했었는데 그렇지만 올해가 이제 운임 지수가 피크가 되면서 급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한 상반기 후반부 그러니까 5월, 6월, 7월에 그 집중되면서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운임이 크게 상승하면서 선주들이 지금 신조 발주량을 크게 늘리면서 향후 선복량 증가가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운임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되면서 이런 물동량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또다시 정상적으로 운임이 회복할 수 있어서
해운업은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투자에는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단기 컨테이너선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처럼 컨테이너 종목은 실적이 뭐 단기적으로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공감 컨센서스고요. 또 현재 바닷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수급이 또 개선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단기적인 수급의 개선이 예상될 수 있고 사업부 가운데 컨테이너 비중이 조금 높은 쪽을 저희가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시초가 공략주 HMM 준비했는데요.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해서 반사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글로벌 해운님이 6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는데 따라서 HMM 실적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춤했던 운임지수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재확산과 항만 노동자들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 정부가 항만 정상화를 위해 또 10월 달에 실시했던 정책들이 아직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천 이유 중 하나는 HM 주가가 지금 지난 5월 최고점인 51,100원 이후에 현재 44.4% 하락한 상태라는 점인데 지금 이렇게 하락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임지수 최고점 여기에 지금 HMM이 발행한 전환 가능 연구채 3.28조 원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크게 대두면서 주가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버행이 바로 나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나오는 구조고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물류 대란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변화하고 있어서 HMM으로서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이 최근 1개월간 1,714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간은 424억 원을 순매수해서 주가 바닥권 형성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키포인트는 일단 개선되고 있는 수급 상황과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변수를 잘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수하셔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6,4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HMM이었습니다. 현재 목표가 35,000원 수준이면 직전에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그 부분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26,400원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